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확인을 해야 돼서. 네. 어 됐네요. 33분 어, 들어오셨어요. 됐네요. 됐습니다. 와.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콘서트 어, 무대를 마치고 네. 숙소에 들어와서 밥을 아직 못 먹고 와서 또 처음으로 하는 먹방이잖아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시켜서 솔직히...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치킨입니다, 여러분. 브이라이브를 기다리면서 한 개 네. 먹었는데 치킨입니다. 배가... 여기 있는 핸드폰으로 소통하면서 우선 먹을까요? 배고프니까 저도 아, 그럼 먹어서 먹어야죠. 잘 먹겠습니다. 아 역시 콜라는 재료 콜라지. 맛있죠? 이게 무슨 소스라고 했지? 기억 안 나지도? 핫 소스. 이거요? 응. 아니 아니 지금 버무려져 있는 거 핫소스 식었다. 야 yeah, 치킨입니다. 윙 윙으로 된 치킨입니다. 짠. 제가 영어로 주문시켰어요. 벌써 만 명이나 들어오셨네. 뭔가 이렇게 하려니까 또 어색하다 막상. 아 저희가 원래 밥 먹을 때 특징이 밥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 거라. 아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뭐 그래. 미국에서 비하인드나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안 졸리냐고 물어보시는데 피곤한 건 없고요. 치킨이 눈앞에 있어서 그런지. 아 근데 뭐 피곤할 때는 피곤하기도 한데 제 너무 진짜 한통 소리 크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힘을 받아가지고. 아, 참고로 저희는 지금 시카고에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막 무대에서 피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잘 시간이니까 피곤한 거지 막 무대를 해서 피곤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도시는 애틀랜타에 또 이 콜라의 박물관. 아 그죠 또. 노즈 또 노즈 차 콜라라고. 이 콜라가 유명한 도시죠. 그렇죠. 애틀랜타가. 아 진짜로? 저희 스파이시 윙 먹고 있어요. 아 원래 안 먹고 바로 잘라 했는데 배고프더라고요. 아 콘서트 TMI. 콘서트 TMI. 콘서트 진짜 재밌었어요. 아 콘서트.
네. 네. You ready to go to 26? Yeah. 잠시만요. Uh-huh. Yeah, is everything good? Is everything good? Yeah. Just checking the door is a little bit open. Ah, yeah, yeah, yeah. I want to make sure everything's all right. Sorry. Yeah. Sorry. No problem. Yeah. 문 열어놓지 말래요. 콘서트 TMI. 위험하다고 문 열어놓지 말래요. 아, 이거는 TMI일 수도 있고 제가 우영이한테 궁금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첫 인사를 하잖아요. 우영이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 아니, 갑자기 앞으로 막 이렇게 가다 이러고 함성 소리 들으면 고객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꼭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 같이 Hi everyone 이러는데 우영이 형은 아무튼 천천히 가운데로 걸어 나가서 이걸 한 네 번을 해요. 두 번이에요. 아이고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이놈의 인기란 약간 이런 약간 그래가지고 아 좀 궁금했어. 아 저는 팬분들 함성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어우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는 건데 아 정말 궁금했구나.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민경이 형이 저 옆에서 빵 터져가지고 그랬던 약간 TMI인 TMI 아닌가 것 같은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 근데 오늘 종모랑 산이에 놀아가지고 네? 잘 놀았습니다. 야 오늘 배제 상 없어. 네? 5만원이요? 네? 피자 배달왔습니다. 아, 배달시켰는데 축구 피자예요? 네. 당신 사진값만 밀린 게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전신사진 찍어줄 비용이 뭐 맛있게 먹고 있어. 응. 화이팅. 형 좀 앉았다가 저요? 네. 우와 형 이거 봐. 우와 와. 형 이거 저 앞에 보여줘. 형 앞에 좀 보여주면 안 돼? 잠깐만. 이거 나 처음 봤어. 와, 와 이게 리얼 시카고 피자야. 와 시카고 피자. 와 에이팅 보이시나요? 예스. 배달이요. 오. 배달값 주셔야죠. 하나 먹고 와. 나요? 나 괜찮아. 나 저희 방에 있어요. 저희 방에 또 있어요. 여상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마로. 와 이게 진짜 나요. 리얼 시카고 피자예요? 네. 진짜 두껍다. 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종호 피자 또 좋아하지. 형 이거 치킨 시켰어요? 네 시켰어요. 맛있어요? 응. 샐러리예요? 응. 네. 샐러리 또 ASMR 가야 되는데. 아 나 샐러리 안 먹어. 제가 듣는 건 좋아하고 먹는 건 안 좋아해서. 어, 나 똑똑하다. 근데 진짜 되게 격식 있게 어. 방송한다. 저요? 저 왜요? 되게 정자세로. 아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었고. 어 그래. 맛있어? 나 한국에서 시카고 피자 안 먹어봤는데. 그래서 딱히 먹을 기회가 없었지. 네. 어우 이게 아, 진짜로 녹아요. 진짜? 입에서 녹아? 그러니까 하나 줄까요? 어 줘 봐. 그러니까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녹는 느낌이에요. 뭐야 이거? 와 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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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우리가 아는 피자 맛이긴 한데 식감이 이게 부드러운데 뭔가 차있는 느낌? 그러니까 한국 햄버거랑 미국 햄버거랑 다른 것처럼 이것도 뭔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박인데? 성원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팬분이.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방은 여상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맛보니까 빨리 가서 먹어야겠어. 와 이거 대박인데? 그럼 배달원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안녕.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 빨리 먹고 자요. 어이. 와. 아, 또 TMI를 드리자면 색깔이다. 모든 멤버들이 다 똑같은 메뉴를 먹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먹고 있습니다. 밤마다. 근데 저희가 욕심 부려가지고 12피스를 시켰는데 지금 다 못 먹었거든요. 아, 너와 이번에 안 해갈게. 저희 방에 인기가 많네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소스를 안 드렸어요. 아, 소스요? 네. 아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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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뭔 소스예요? 야,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 콜라야? 네. 오, 신기하다. 오, 야, 치즈가루. 근데 아. 이거 왜 이거 다 줘? 이거 그래서 먹으래. 그래도 맛있대. 근데 우리 다 줘야 돼? 아야, 그 이 판마다 이게 있어. 아,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몰라. 너네도 같이 먹어. 오케이, 땡큐. 방송하는 자의 특권인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님. 네. 와, 리얼 파마산 치즈가루. 역시 저희 챙겨주는 것도 형밖에 없죠. 와, 진짜 칼로리 폭탄인데 오늘. 그래서 다이어트 고크.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약간 슬슬 배부르긴 한데. 남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 내일 먹으면 되죠. 와, 네. 종원 씨. 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그게 뭐예요?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가 있는 거야. 오, 색다른데? 여기 많이 들어가 있잖아. 네? 많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요? 아, 여기 말고 여기 말고 그 한국에 있는 피자 중에 파인애플 들어가 있는 피자 있잖아요. 아, 예. 네, 이거 그 좋아하시냐고요? 어,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막 근데 막 저는 포테이토 피자를 제일 좋아. 와, 저도요. 저는 고구마 피자 안 좋아해요. 네. 전 고구마 피자 별로 안 좋아하고 전 똑같이 종호랑 똑같이 포테이토 피자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와, 이게 대박이야, 종호랑. 와. 얘를 접어서 안 접히네요. 얘 피자 딱딱해서 접어서 접어서 찍어서. 좀 읽을까요? 그럴까요? 우리 진짜 뒷머리가 까맣대. 종호 씨, 빨간색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초록색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빨간색 사과요. 왜요? 초록색 사과는 부시기 힘들어요. 아, 진짜로? 네, 더 딱딱해요. 진짜로 그거는 실패했던 적도 있고. 한국엔 다 이거 제로 콜라가 캔을 없나? 네? 제로 콜라 모르겠어요. 오,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와, 아, 민트 초콜릿 좋아하세요? 아니요. 종호 씨 안 좋아하세요? 아, 민트 초콜릿 안 좋아하세요? 네. 아, 안 먹어요 아예? 아, 그건 아닌데
좋아하진 않는다. 네. 아, 이 마차는요? 종 시카고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딘가요? 전 저희 여기 호텔 앞에 거리가 이뻐서 이쁘기도 하고 쇼핑할 때도 많고 일단 제가 걸어 다니는 건물을 건물마다 다 이뻐가지고 맞다 저희가 오면서 맨 처음에 옆을 봤는데 무슨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바다 이쁘다 했는데 그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래요. 맞아요. 시카고에 이게 호수가 큰 게 있는데 진짜 저희 이게 딱 보면 아 바다구나 바다네 바다 이쁘다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호수였었어요. 시카고의 호수가 엄청 크대요. 제가 인생 살면서 본 호수 중에 제일 큰 호수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호수였거든요. 근데 이런 호수는 처음이네요. 슬슬 배부른데? 배부르다. 한 시킨 게 뭘 더 좋았어? 정우 씨? 저요? 되게 예민한데 더 좋아했고? 응. 아, 학교에서 반티 정하는데 숫자 추천해주세요. 당연히 숫자는 8 아니겠습니까? 아 저희 반티가 저희 H가 14명이기 때문에 반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도 진짜 반티 끊임없이 맞췄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저 중학교 2학년 때는 반티가 노란색깔 곰돌이 후드티였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그 반티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축구 유니폼이나 막 동물 잠옷이나. 아 맞아요. 저희 학교에는 태권도복을 반티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야 그거 약간 새롭다. 네. 태권도복 하는 애들도 있었고. 야 이거 하나 피자 한 번 더 먹고 가면 먹어야겠다. 어 너무 많이 먹는데? 네. 어 너무 배부른데? 내가 아직 아까 진짜 가루 다 뿌렸었구나. 캐나다가 시카고랑 가까워요. 캐나다. 캐나다. 성황은 옛날에 호주로 간 거지? 네. 유학을. 그쵸. 시드니. 저는 치즈가를 되게 좋아해서. 와우. 치즈가 많은데 또 안에 있는 거랑 뜯어 먹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게 맨 밑에 있는 빵은 딱딱해요. 근데 우리 진짜 둘이 이렇게 못 먹냐? 네? 우리 둘이 이렇게 못 먹냐? 그니까요. 이 피곤하면 밥도 잘 안 먹어지나? 그런 게 있나?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이 미국 시간으로 12시 반 정도 됐어요. 네. 늦은 시간에 과식은 좋지 않은데. 맞아요. 밤에
치킨을 먹고 자고 다음날 뭐 출근을 하거나 그걸 하면 밤에 너무 많이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 과실을 하고 치킨 텁텁해가지고 그래서 과식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야식을 먹고 야식을 되게 많이 먹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게 딱 그 순간만 좋은 것 같아요. 먹을 아니 먹을 때 행복하지. 네, 다음 날 되면 후회하고. 아 내가 왜 먹었을까. 그리고 또 다음날 아무래도 딱 힘들게 받고 땀 쫙 빼고 어 나 살 좀 빠진 것 같네 이러고 오늘은 밤에 아무것도 안 먹어야겠다 하고 숙소 들어가면 또 먹고 있고. 노래 부탁한다는 분들 계신데 여기가 밤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곤조곤하게 브이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한국 돌아오면 뭘 먼저 하고 싶냐고 하시는데 빨리 한국 에이티니 분들도 만날 준비를 빨리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바로 준비. 준비해서 언제가 딱 언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낮일라나? 응 아마도 야, 지금 아마도 한 저녁 15시쯤 되겠다. 왜 연결이 불안정한 어떠지?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옆에 침대가 있다. 안 좋은 이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저 평소와 다르게 눈화장을 위에만 해봤는데 어떤가요? 콜라. 와 진짜 배부르다. 아 근데 뭐 와서 이렇게 앉아갖고 뭔가 먹으면서 나른 이거를 남은 거를 옮겨 담아서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 그래 야, 안 먹는 거 옮겨놓자. 내일 먹게. 내일 아침 조식 말고 이거 먹읍시다. 6시 반부터 해요 여기 조식. 그러니까 어우 조식이 참 안 먹은 거는 또 이렇게 모아놓고. 야, 근데 이 피자 박스가 신기하지 않냐? 피자 박스요? 응 박스티 같죠? 어? 이거 좀 닫아줄 수 있어? 또 닫는 법 아냐? 아 또 진짜 또 알죠 딱 해서 딱 와 느낌 있네. 자, 해서 이거는 저기 올려놓으세요. 네. 아니 그 밑에 둬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리고 이거 우리 뚜껑 어디 갔지? 무슨 뚜껑? 나 다 먹었어! 나 다 먹었어! 아니 다 먹었어요? 응. 아, 다 먹은 줄 알았지. 자 다음은 디저트 타임이라고 하시는데 디저트가 아쉽게도 없어요 저기. 네 어.
원래 밥 먹는 배랑 디저트 배랑 따로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다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아 근데 뭐 먹으니까 나른해진다. 그거지. 나른 나른. 아 이제 이렇게 밥도 먹었고. 가장 많이 먹는 멤버가 종호랑 성아요? 그쵸. 저랑 성아. 근데 종호도 요즘 잘 많이 안 먹던데. 저요?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부대찌개 이렇게. 약간 있어요. 오히려 아니 종호 약간 오히려 미국 와서 많이 안 먹어요. 저요? 예. 잘인데. 아 형이 못 본 거니? 부대찌개 먹어. 아 왜냐면 제수 씨 제 저는 솔직히 솔직히 제가 시차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호가 잘 때는 제가 깨 있고 제가 잘 때는 종호가 깨 있어요. 네. 저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미국 와서. 전 진짜 시청이 진짜 하나도 안 돼갖고 미국은 사실 어제 오늘 공연하기 전에도 한 2시간 잤나? 3시간 잤나? 안 자는 것 같아요. 자 거의 끝. 끝? 응. 오케이. 너무 배부른데? 죽을 것 같아. 종아 또 싹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성화 형 방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래서 준 건 다시 돌려줘야지. 근데 열었는데 뼈밖에 없어. 너 되게 잘 어울린다. 이게 거의 운전이 카트라이더 하면서 잘해진 거. 아 그 저희 콘서트 하면서 이번에 후드티랑 그게 있죠? 네. 아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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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오 좋아. 오 내 좋아하는 에이 아니 댓글에 응 댓글에 왜 카트라이더 좋아한다 맞아 나침반 N 저희가 가는 도시 엑스페디션 투어할 때 가는 도시랑 나라 이게 제가 알기로 후드티 입고 모자 입고 무도 모자도 진짜 예쁘던데 뭐 차? 에? 뭐 차? 에 차?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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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커 원래... 보인다 말했는데 이거 2X 라지거든요? 제가 원래 옷을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저 진짜 너무 딱인데? 아, 너무 좋은데? 지금 거의 다리 길이 1m인데 아, 저 원래 다이어트 쿠키를 별로 안 먹거든요 정말 안 좋아하잖아요 전 근데 전 평소에도 자주 먹어서 아, 왜냐면 너무 설탕만 밖에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설탕 맛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탄산 빠진 맛 나요 아 진짜로? 난 이 그래. 맛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콜라에 탄산 빠지면 단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게 아 단맛이 그 단맛이라고? 네. 저희가 오늘 공연을 하고 와가지고 종호씨 네 댓글 중에 있어요 그게 있어 가장 좋아하는 형이 누구냐고 가장 좋아하는 형이요? 네 가장 좋아하는 형? 가장 이걸 좋아... 고민하네 가장 좋아하는 형 가장 좋아하는 형 아 누가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형. 아니 생각해 생각해. 제 학교 선배.
아, 오케이 오케이. 장난이고. 화날 뻔했어요 지금? 아이 어떻게 저희 형들을 순위를 매깁니까? 저는 일곱 명의 형들이 다 좋죠. 아, 다 똑같다. 네? 다 똑같다. 그래서 아이, 너 나한테 막 쓰 와갖고 막 아, 형 저 형이랑 제일 친하잖아요 막 하고. 아, 각자만의 매력이 있죠. 이제 우영이 형은 이제 진짜로 딱딱딱 맞는 그런 게 있고. 딱딱딱 뭐가 맞는데? 딱딱딱 있잖아. 아,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고 설명해달라고. 느낌 so good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여러분, 아 지금 정말 재정 씨 아니야? 좋아 지금 재정 씨야. 자기가 말하는 게 말이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예. 어 여러분. 어 전 정말 표정 안 보다 지금 딱 봤거든요. 어, 정말 지금 눈이 반 이상 감겼어요. 정말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아니, 왜냐면 종아 미국 오면 딱 이 시간이 딱 종아 잘 시간이에요. 네, 아니 저는 한참 눈 떠 있을 시간인데 공연 끝나고 버스 타고 숙소 오는 길에도 잤어요. 아 종아 진짜 웃기네. 아, 아 근데 또 뭘 먹으니까 또 나를 더 졸리지. 너 왜 이렇게 몽롱하냐. 누가 봤을 땐 종아 한 3시간 동안 자다가 야 일어나 VF 해야 돼 이렇게 일어나 약간 한 아, 느낌인데? 최근에 배운 영어요. 최근에 그 아 Thank you next. 아아 이게 요즘 말 그대로 뜻인데 요즘 많이 쓰는 노래 그 말인데 이게 그 아리아나 그랜데 아티스트의 그 노래 제목이 Thank you next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그거에 파생돼서 많이 외국에서 쓰는 것 같아요. Thank you next. 약간 좀 저희 우리나라의 약간 얼주가 같은 아, 그런. 아 정말 정말 맞아. 오늘 콘서트에서 얼주가라는 걸 써서 이제 통역사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인싸 용어 같은 거죠 미국에. Thank you next. Yeah,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이제 눕방 하자고 종호 재우는 방송. Thank you next. 네 맞아요. Thank you next.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저는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맞아. 좋은 아이스. 저는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요. 아, 아이스크림도 너무 달아. 마지막으로 두 개만 종호 하나 형 하나 읽고 아, 좋아요. 슬슬 저희도 이제 아직 씻질 못해갖고 씻고 맞아, 잘, 빨리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내일 또 이제 이동하니까 그죠. 종호 씨 먼저 주세요. 저요? 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저요? 아 저는 팬 여러분들 우리 ATV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5대5 이렇게 넘기는 머리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아직 잘 몰랐고 머리가 짧았는데 그걸 하겠다고 미용실 가서 했는데 선생님이 아 머리 더 길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제가 아 그냥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넘어간 이후로부터 진짜 정말 종은 알 거예요. 제가 지금도 물론 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계속 5대5 원한 머리를 하고 넘기고 있는데 이제 이 머리를 쓸어 넘긴 게 버릇이 돼갖고 습관이 돼버려서 우영이 형 거울 볼 때 특유의 표정이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너무 갑자기, 못났잖아요. 아, 갑자기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울만 보면 갑자기 멋있는 척.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약간 이렇게 그래 어느 순간부터 제 눈앞에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걸 되게 불편해서 이렇게 넘기는 머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넘기는 머리. 저는 일단은 저의 베스트 머리는 심표 머리예요. 심표 머리고. 저도 심표 머리 많이 하지.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는 덮는 머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덥종호? 네 덥종호 이제 한번 음방에서 딱 간 적이 있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좋아해주셨어요? 아,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저도 나중에 큰 도전을 해보고 싶죠. 아 근데 제가 머리에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종호 씨 그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샵에서 머리하다가 종호도 이제 종호 씨도 넘기는 머리 5대5 하려고 했는데 종호 씨가 그거 하고 한 모습 보고 거울 보고 아 우연경이 잘 어울리는 거였구나 라고 말했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표 머리를 하면 6대4 정도로 약간 테만 잡고 약간 그런 네 아, 약간 네. 약간 우영이 형은 다 넘겨버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볼륨을 다 넘겨버리니까 그냥 저도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는 머리 해보려고 네. 띄우자마자 아 볼륨 죽여주세요 안 되겠더라고요. 어, 예. 이게 또 익숙해져야 되니까 아 그것도 맞아요. 그 형 질문 마지막 해줘요. 저요? 저는 아 제일 좋아하는 계절. 아 제일 좋아하는 계절.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뭐 봄이나 가을인데. 여름이나 겨울 둘 중에 골라라 하면 전 겨울을 골라요. 아 진짜? 왜냐면 여름엔 저 약간 반팔티나 반바지를 잘 안 입고 그냥 여름에도 긴 바지 입고 차라리 뭐 청바지 얇은 걸 입더라도 반바지는 잘 안 입는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겨울이 뭔가 약간 더 제가 옷 입는 스타일에 약간 많이 맞다? 그래갖고 저는 약간 겨울을 좋아하고 제가 막 코트 입고 막 이런 자켓 입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대부분 많이 더운 반팔티 하나 입고 막 그 위에 뭐 후드 집업 하나 입고 그러잖아요. 저는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 뭐 당연히 뽑으라 그러면 봄 가을인데 그죠. 가을이 정말 좋아요. 봄이랑 근데 이제 저도 여름이랑 겨울을 뽑자면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왜 종호 씨 그러죠? 아 저는 비보다는 눈이 더 좋고 어. 그리고 근데 비는 여름에도 내리고 겨울에도 내리고 근데 여름에는 장마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 스키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스키장을 좋아해. 그 제가 6살 때부터 못 탔거든요. 아 진짜로요? 저는 스키 못해요. 저는 보드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보드를 한 거의 한 10년 넘게 타가지고 아, 나중에 이렇게 애티끼리도 한번 네. 스키장 가면 재밌겠다. 여름에는 수상 스키장에서 일주일 동안 막 일하고 하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스키장 가서 막 합숙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짜로 합숙까지 했어? 네. 막 수상 스키도 스키 안 타고 웨이크보드 타면서 막 아 난 그거 한번 해봤어. 네 기술 익히고 점프하고 이제 데크를 스위치한다고 하죠. 그 스노보드? 네. 그러니까 데크라고 해요. 이게 그 날? 그러니까 보드. 네, 보드 날 알아. 보드 밑을 데크라고 하고 이제 힐 토우는 알죠? 네. 힐 토우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 용어 아닌 약간 그런 용어로 뭐 낙엽 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낙엽 쓸기. 아, 낙엽 타기, 낙엽 네, 뭐 엣지 뭐, 이런 엣지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네. 하는데 이제 정확히 말해가지고는 낙엽은 이제 힐을 세워서 이제 왼쪽으로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갔다 힐이랑 토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게 S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제 정확한 용어는 기억은 안 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왼발이 앞에 둔 상태로 주행을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바꿔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게 해서 주행을 하는 게 이제 스위치. 아, 데크를 스위치한다 그러죠. 네. 약간 그런 것도 연습하다가 막 종호 또 스키장을 좋아하는구나. 아 어쩌다가 좀 수많은 운동들을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자 두 명이 하나씩 질문을 읽었고 이제 12시 50분 1시를 가까이 가는데 저희 이제 벌써? 슬슬 씻고 잘 준비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먹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배불러요.
빨리 씻고 잠을 청하러 저희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이 지금 한국이 오후 2시니까 약 점심이에요. 점심이구나. 오후 3시쯤 되는데 오늘 맛있는 점심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네. 저희가 같이 먹었던 뭐 시카고 피자나 치킨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잘 준비를 하러 네. 앞으로 나오시죠. 오케이. 네. AT's not 침반. Yeah.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으러 갈게요. 빠빠이. 안녕.